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년 그 하우스 포럼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결국은 이때는 수익 급제와 경쟁력 제고에서 마이클 포터가 경쟁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는 정말로 승자 독식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기업이 지속 가능성 하다 보니까 고객을 강조하게 되고 CSR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정부도 해결을 못하고 시민단체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이제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와있죠. 근데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강사료로. 근데 지금 제안까지 변신을 했죠. 경쟁 전략 아니다. 이제는 크리에이팅 셔드 밸류 고객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조동성 교수님이 이제 또 그걸 따서 마이클 포터상을 따가지고 매년 12월달에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이제 시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규 박사님이 결혼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의대에 다니는 교수님들이 암에 관한 논문을 월간인지 연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20편씩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암 수술하는 의사들이 다 그 논문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보느냐? 컴퓨터가 본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딥러닝 그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바둑 둘 때.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그런 것들 발달 때문에 130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 행복날에 여직원들한테 옛날 제가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겠죠. 아니 대표님 앞으로 100년 동안 한 남자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서 박영수 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생산 파트너, 사랑 파트너, 뭐 파트너가 세 명이 필요하다. 결혼 제도도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 바뀔 거라는 거죠. 이제 급세사, 나노섬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 옷만 입고 있으면 44천 다 입을 수 있는. 물론 여성분들은 패션 감각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사긴 하겠지만 드라이 클리닝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안에 자체 클렌징 기능이 있어서 이제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세상이 바뀌어 나간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또 이야기 됐던 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500만 개가 생기기 때문에 200만 개 없어진다. 초등학생들이 지금에 있는 직업을 선택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질 확률이 65%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회적 기업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강대상이가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는데 페이스북에 갖고 있는 빅데이터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글 이런 것들 오늘 또 지금 우리 조한치 사장님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지금 청담 대청가를 사는 것들을 올리셨는데 아 조한치 사장은 이럴 때 이런 글을 올리더라.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글을 계속 올라가는 그걸 페이스북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직업이 정말 많이 없어질 거냐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개인경제 기구한 글이죠. 앞으로 정말로 협업을 많이 해서 물고기 네트워크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와야 된다. 한국도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그걸 기반으로 한 이런 탄탄한 그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분은 일자리가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가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했어요. 메슬로 욕구 5단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메슬로 욕구 5단계는 2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기속 욕구 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윗단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보니까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1차 산업혁명을 넘어갔어요. 그때 그 관련된 일자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에는 사회기속 욕구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지금 명예욕구, 자아실현욕구를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가 자기 표현 욕망에 지속을 하고 자아실현욕망에 보완하기 때문에 1, 2, 3차 산업혁명을 다 거쳐서 보면 결국 일자리 안 없어지더라. 이게 카이스트 이민학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주장, 일자리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념 간의 갈등, 뭐 빨간색, 파란색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당장에 당면에 있는 게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재범죄 문제, 위기 청소년 문제, 탈북자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까 해조선도 이야기하고 탈조선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볼 거냐. 저 문제 하나하나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저런 많은 문제도 있고 OECD 국가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정부는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보면 아주 좋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청년들 문제 그렇고 오늘 또 제가 은평구 정책자문위원단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청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청장이 모든 내년도 정책 과제를 청년 문제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커싱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나타나는 숫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헝그리 소사이어티 이제 배고파서 죽고 뭐 이렇게 헐벗고 굶주렸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만 하지만 앵그리 소사이어티가 됐다는 거죠. 엄청 화가 나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를 보더라도 가서 찔러버리고 강남 길 가다가 사람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헝그리 소사이어티에서 앵그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기부 문화는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 정말 못 살잖아요. 미얀마가 기부 순위가 1등이에요. 세계 기부 지수가 1등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64등입니다. 64등.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다가 제가 굿피플 그 글로벌 NGO인데 아프리카 어린이들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애들 굿피플에서 이제 베트남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부 지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거기에 만 원의 행복해서 만 원 체크해서 기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더 기부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걸 한번 해보시자고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돕다 보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한 35km 풀코스 뛰다 보면 제가 풀코스를 세 번 해봤는데 35km 정도 가면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무아지경에. 우리 여기 전익원 사장님 와 계시는데 전익원 사장님 코임에 빠져서 제가 금년도에 철인삼정 경기를 했어요. 제가 철인삼정을 다 못했는데 우리 전익원 사장님 혼자서 철인삼정을 했는데 릴레이 방식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 저는 사이클 40km, 다른 분이 마라톤 10km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한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온 사람이 우리 전익원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전 사장님 이름을 전민재 사장으로 바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그래서 그 마라톤 할 때 러너스 하이 달리는 그 기쁨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이 남을 돕다 보면 헬퍼스 하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신경을 좀 쓰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회적 경제 쪽으로 들어와 보면 사회적 경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2011년도 2월 달에 행복나라 대표에서 취임하고 나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라 그러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우리나라는 그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걸 둘러싼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대기업, 학교 이렇게 있고 이제 상품시장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GO나 NPO가 협업을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쪽에서 자본시장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자부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세금들을 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일을 4개 부처가 하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작년에 입법 발의됐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이제 또 입법을 발의를 한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올해 좀 통과되도록 기도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낯선 분들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이 있죠. 지금 현재 굿피플이라는 데도 비영리기관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여러분들 대한택시자사 이런 데 여러분들 기부금 많이 내잖아요. 북네이버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이런 데 기부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본인들이 벌어서 살지가 않잖아요. 기부를 해서 기부 받아서 이렇게 쓰는 기관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 영리기업을 보면 제가 82년도 SK 입사했을 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했어요. 2004년도가서 바뀌었어요. SK의 전제 목적은 SK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느냐? 그만큼 NT 기업 정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롯데 이야기를 해주셔도 그렇지만 롯데가 최근에 1년의 사태를 겪고 나서 사회공헌을 엄청나게 대폭 강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계속 가면은 사회로부터 정말로 존경받는 기업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또 중단하면 정말 존경받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기업들이 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리기업이 하도 그러니까 CSR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돈을 좀 대는 거죠. 이름 갖다 주니까 이쪽은 어때요? 그 이름을 효율적으로 집행합니까? 투명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들이 100만 원 벌어봤어 이렇게 나온 거죠. 양쪽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이쪽이 추구했던 거는 에카노믹 경제적 가치를 위주로 추구했다고 보면 이쪽은 소셜 사회적 가치 위주로 추구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저는 대기업이 계속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 나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들 정말 무서운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제 책에도 있지만 그분들 만나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대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다 보면 전혀 못 느끼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아까 그 많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갔느냐. 아 문제는 문제일 뿐이야. 저게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를 비즈니스하고 연결시켜서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간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를 활성화를 시켜가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을 하고 유리적 시장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켄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낯선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사회적 경제를 조금은 하시는 분들 위켄 그러면 금방 아세요. 이 위켄은 장애인들 데리고 쿠키를 만드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오늘 뭐 나온 김에 다 이야기한 SPC 파리바게트가 저기는 순수 우리밀로 쿠키를 만드는데 파리바게트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밀을 도리를 했어요. 전국 거를 우리밀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분한테 이순현님한테 수입밀을 좀 섞으면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위켄 쿠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뭐냐. 순수 우리밀로 고객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야 되고 장애인 고용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순현님이 신문지를 종이에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거기서 이 신문지 종이를 딱딱 말아가지고 이 장애인들하고 이 붙이는 게 이 현판 그 안에 가보면 입구에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것 갖고 안 되겠다. 장애인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면 후생관들의 커피숍 하나 있어요. 그게 위켄 국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커피숍이에요. 나중에 국회 가시면 꼭 가서 한잔 드셔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젊은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비워크라는 걸 깔아보시면 그게 어떤 거냐면은 다리가 아픈 애들을 어떻게 채울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 기기에다 저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 460만 원을 해서 어떤 어린이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약 한 3, 4개월 걸렸었죠. 지금은 3천만 원을 모금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돈은 누가 되냐면 처음에 SBS가 되다가 지금은 한화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열흘 남기시면 그냥 모금이 되거든요. 얼마나 투명하게 하냐면 들어가 보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되면서 어떤 애들을 어떻게 고쳐준다는 걸 전부 밝히고 있거든요.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사장을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신라호텔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 친구는 1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선진국을 갔더니 75억 인구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먹고 비만에 걸려서 허덕허덕 거리고 있고 아프리카 쪽 가보니까 한 3분의 1이 또 한 끼를 못 먹어서 그냥 난리가 나고 있고 그래서 과감히 돌아와서 사표를 던지고 저희가 안 되겠다 이건 어떤 불균형을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만든 게 테이블포트예요. 한 끼를 먹으면 다른 사람 한 끼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홍대 앞에 가면 몇 군데가 이제 테이블포트 가맹 식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드시면 그 메뉴를 선택해서 먹으면 약 25센트가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이제 가는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아까 이제 비영리 조직에다 돈을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느냐. 이거는 에큐면 펀드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모기장을 3억 어치를 만들어서 그냥 자선단체를 통해서 배포를 했어요. 공짜잖아요, 일단. 공짜고 자선단체가 아주 오지까지는 또 잘 안 가잖아요. 받는 사람 공짜로 받으면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3억을 가지고 똑같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지역민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리추구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붙었지만 그래서 역시 품질관리하고 유통 어디까지 팔 거냐 어디까지도 팔고 단돈 1달러를 주고 팔더라도 사는 사람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에큐면 펀드가 분석을 했어요. 뭐가 더 효과성이 있느냐 결국은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크게 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정부가 이런 지원들을 좀 합니다. 이런 지원들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해주는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해주는 거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가 인증을 해주는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으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증심사가 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저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런 지원을 돕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을 하실 분들은 저런 지원보다는 그냥 화면 열어놓고 그 저런 지원보다는 정말로 정부가 한 3년 내지 5년 이런 지원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에 저런 지원을 좀 바꿔서 애들이 한 5개월 5년 지나면 거래야 되잖아요. 스스로 걸으면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걸 이제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런 자세로 봐야 되는데 자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 끊기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약 85%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기업들이 생명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일자리 제공형 뭐 에이스푸드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나눔하우징은 집들 고쳐주는 기타의 아름다운 가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소미재단은 감병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들 정말 괜찮냐 인식들을 그려요. 장애인들이 물건 만드는데 뭐 괜찮겠어 이런 생각들 근데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명품이 정말 많아요. 명품이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써놨지만 동촌이라는 사회적 기업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모자 만들거든요. 거기가 골프 모자, K2 모자, 뭐 여러 가지 모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가면 그 5만 원에 사거든요. 거기서 한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모자를 만드는 게 누구냐? 그 장애인들이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모자를 비품이라고 해서 박스에다가 이거 버릴 거라고 해서 제가 원장님 물어서 이게 왜 비품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이거 갖다 팔면 아무 소리 않고 5만 원 주고 팔겠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을 불렀더니 이 딱 실파 문제가 있는 걸 집어내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딱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은 절대
치팅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믿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나래에서 명절 때 과일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해서 가격을 이마트 가격으로 제가 맞추라고 해요. 사회적기업들한테. 그랬더니 이마트 가격 처음에는 못 맞추는데 나중에는 맞추더라고요. 왜냐? 이마트의 유통구조하고 사회적기업을 갖고 있는 유통구조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과대포장. 여러분들 명절 때 선물 받아보면 엄청 과대포장이잖아요. 사회적기업 과대포장 안 하거든요. 그러면 포장비 싸 유통마진 별로 안 들어가. 그러면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로 그 이마트 가격에 맞춰가지고 유통을 시켰는데 현실은 사회적기업 인식이 이렇다는 거죠. 아무래도 안 좋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잘 하고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좀 해야죠. 아까 우리 대박사님이 앞에서 마케팅이라는 걸 뭔가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아까 그 항공사의 KLM사 항공사의 그 사례처럼 그 슬라이드를 처음에 개발사님이 저 보여주실 때 뭐였냐. 대한항공은 땅콩 사건으로 아주 복잡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거를 찍어서 그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편지를 써서 그 승무원은 그걸 가지고 그 비행기 좌석으로 가잖아요. 아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의자에다 붙여주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이 됐든 SNS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입소문이 나냐는 거죠. 그런 감성적인, 감동적인 거를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 고객들은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사회적 기업이 접근 못 하냐는 거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들 보시면 연간 매출 10억 정도 되고 가서 보면 보통 10인 이하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역량들이 어떤 분은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분은 R&D를 잘하고 어떤 분은 디자인을 잘하고 다 역량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합쳐서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그 회장이 이야기했던 협업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공유를 좀 하고 오픈마인드로 다가서서 서로 콜라보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다 보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보 공유, 기획 포착, 홍보계를 늘리고 위기 대처하고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든 기업이든 영리 기업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기업의 생존 부동식 VPC, Value, Price, Cost. 오늘 떡진이가 이렇게 이제 떡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녁 대용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제 떡진이가 아주 염가로 저한테 줬어요. 염가로 아주 싸게. 근데 떡진이가 저한테 준 게 예를 들어서 저 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 원이라고 쳐요. 만 원이라고. 근데 가격은 5천 원에 파는 거죠. 그럼 저는 아 제가 느끼는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5천 원에 팔기 때문에 저는 사는 거죠. 그 떡진이는 코스트를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5천 원보다 적게 들어가겠죠. 저런 부동식 하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나가모리 회장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잘 팔린다는 거 하지 마라. 첫째, 둘째 다 일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개발이고 이런 것들이 생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팔 수 있는 마케팅 경영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더십을 확보를 하라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리더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트 리더십, 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지만 시장은 냉혹하잖아요. 시장은 가격이 싼 사둔내 떡도 싸게 사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싸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케팅 리더십 열심히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리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모두 공통되는 이런 생존의 요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협업. 이 협업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이쪽은 다운의 아름다운 서울에 있는 복분자, 발효액을 생산을 해서 잘 팔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복분자 원액을 잘 조달을 못하는 거죠. 복분자를 전북 고창에 가서 누가 정말로 양심껏 제대로 된 복분자를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쪽에 삼각분은 전북 고창에서 떡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저게 홈쇼핑 채널에서 1억을 떡을 완판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떡이 어때요? 지금 보면
되게 이제 명절 때 수요가 좀 많고 계절적인 임팩트들이 많아요. 변동폭이 많아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계절적인 요인들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협업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원재료 확보를 좀 원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떡만 팔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효과를 거두는 이런 협업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것들, 이 한 장표로 다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과 고객 향방인데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 기업보다도 더 어떤 미션에 충실을 해야 되고, 그 미션을 CEO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미션을 CEO도 가지고 있지만 전 구성원이 미션을 공유를 하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이렇게 절실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미션을 세우고 사명도 좀 갖고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회적 기업가하고 우리 저희같이 은퇴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전문성에 보면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풀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해서 뭐 할 일 없을까, 정부가 지금처럼 보조금 준대는데 그러니까 아주 리스크 헤징 잘 되네 하고 들어오는 거죠. 전문성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에 가보면 커피숍을 하겠다, 치킨집을 하겠다, 그게 은평구면 은평구, 강남구면 강남구, 강남구에 들어가 보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있어요. 인구가 몇 명이고 치킨집이 몇 개가 있고, 그러면 인구 몇 명과 치킨집 몇 개 딱 보면 어디 가서 치킨집을 열어야 될지, 어디 가서 커피숍을 열어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 나오는데 그 전혀 생각 안 해. 묻지마 기업을 하는 거죠. 묻지마 기업.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 시간의 법칙이나 책도 보면 만 시간 동안 계속 투자하면 전문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제가 네트워크를 잘하고 협업을 잘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그런 자원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로펌을 가도 법률 서비스 무료로 해주는 로펌도 있고, 세무 서비스 마찬가지고, 이런 아까 기부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을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이런 자원들이 어디가 있다만 알아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동원 능력 하려고 그러면 결국 본인이 먼저 네트워크를 잘 끌어가려고 그러면 본인이 먼저 베풀어야 되죠. 먼저 옛날에 give and take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give and no take 하다가 요즘은 give and give 하고 저는 forget 잊어버리죠. 먼저 내가 뭘 줄 건지 그걸 오픈해서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매니지먼트는 뭐냐,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풋이 얼마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똑같은 인풋을 하면 똑같은 아웃풋 나오게 돼 있어요. 마라톤을 42.19km를 뛰는데, 제가 뛰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음식 조절하고 날마다 10km씩 뛰고 마지막 뛰기 직전에 한 30km 뛰어보고 그러고 풀코스를 도전하면 아웃풋 잘 나와요. 근데 마라톤 풀코스 저거 하프 몇 번 뛰다 보니까 제가 춘천 마라톤 처음에 갈 때 25km 뛰어보고 풀코스를 갔어요. 25k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라 저는 30km 가니까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옆에서 그때 저 전무 시절인가 그러는데, 아 상무 때군요. 상무 때 상무님 하나 둘 못하겠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더 이상 나를 포기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풋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동아마라톤 때는 아주 쉽게 완주를 했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일반 영리기업은 인풋과 아웃풋만 보통 따지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인풋을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소셜 이펙트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소셜 이펙트를 만들어내야 사회적으로 평판도 얻고 착한 기업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영을 오케스트라 경영, 판소리 경영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오케스트라 요즘 이제 가을철 되면 이런 공연들 많잖아요. 오케스트라 공연 어떻게 해요? 지휘자는 청중들은 뒤에서 조는지 어떠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누가 속된 말로 삑사리 내는 연주자 없는지 그것만 보고 연주를 하는 거죠. 열심히.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창이 노래를 창을 하다가 힘이 붙이면 청중들도 얼쑤해주고 고수가 북을 좀 세게 쳐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아주 삼자가 이렇게 협업을 잘 해서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판소리 경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엄청 지금 빨리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빨리 끝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냐, 앞으로 문제가. 아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아니면은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법안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 공공구매 시장에서 정부 조달 시장 다 터뜨려서 5% 정도는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제 명기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받쳐주면 사회적 기업도 발전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좀 이끌어가는 이제 인재들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SK가 카이스트 MBA에다가 지금 5년간 계속 지금 전액 SK가 돈을 대고 인재들을 지금 한 기당 약 25명씩 배출을 하고 있고, 부산대가 이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 석사 과정, 그 다음에 한양대 숭실대에는 사회복지학과 안에 이제 석사과정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는 똑같은 가격이면 사회적 기업 제품 윤리적인 설비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커피, 뭐, 여러 가지 거 여러분들 주위에서 소모하는 것들 보시면 일상생활이 사회적 기업 걸로 다 해결됩니다. 저는 거의 사회적 기업으로 칫솔, 치약, 양말 전부 사회적 기업으로 쓰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윤리적 소비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기업에는 아까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리소스가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법무팀, 세무팀, 뭐 마케팅팀 이런 팀들이 프로그램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대기업도 좀 확산이 돼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버팀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사이드에서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높여서 품질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아까 위켄 쿠키 말씀을 드렸지만 위켄 쿠키 쿠키 박스를 접는 거 있잖아요. 저희 잘 못 접거든요. 근데 쿠키 박스를 접는 달인이 있어요. 거기 SBS의 그 달인에도 나왔는데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가보면 전라남도 광주에 가보면 엠마우스 리터 참기름 만드는 사이다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분들이 좀 많아서 참기름은 120도씨에서 볶아가지고 짜면 최고 맛이 난다는 거죠. 근데 120도씨까지 가면 100을 넣으면 인풋 100을 넣으면 100이라는 참기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이다 기업을 컨설팅 하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125도를 올리면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0을 넣었으면 1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율이 10%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무슨 이야기냐면 120도씨를 넘는 순간 독성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죠. 장애인들은 세팅을 해놓으면 그것만 딱 지키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들을 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토리가 정말 어려운데, 요즘은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본인들이 페이스북을 이런 걸 해요. 거의. 근데 원장님 바쁘셔갖고 장애인 한 45명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바쁘셔서 페이스북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데 페이스북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광주에 강의를 한번 갔다가 대학생들이 하고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페이스북에다가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그런 명품 참기름에서 서울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200분만 사서 먹으면 장애인 45명 안정적인 일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전남대생들이 그때 제 아침에 강의를 들었던 녀석들이 있는데 몇 명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좀 해라 프로보노. 그랬더니 가서 정말로 도와줬어요.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 왜 안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얘들이 시험 본다고 그래요. 학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야죠. 그런 스토리들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숭실대에서 사회복지 박사 과정이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곧 조만간에 이수를 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이 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학생들 아는데 많은데 성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 그러면 성공이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성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걸로써 오늘 뭐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은 2005년부터 이렇게 정경련 마케팅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IMI CMO 포럼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개동 박사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이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본인들의 결혼을 앞두신 분은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더 청담에서 하시는 할인을 대폭해드리겠다고 제가 서양자 압박마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장소를 꼭 이렇게 그냥 장소 기부를 해주셨어요. 우리 서양자 어디 갔어? 도망가셨네? 아, 꼭 칭찬할 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장소를 대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포럼을 하면서 외부 강사들을 모셨는데 보통 한 2, 30명 이렇게 모시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오신 강사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강의 재능 기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왔었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했던 분은 우리 여기 정경련의 임지한 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지한 팀장님 정경련의 그 교육 과정이 생기면 꼭 저한테 이야기해요. 사회적 기업 과정 50% 할인 뭐 이렇게 많이들 받아주고 막 그러셨는데 주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응원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대학교 사회적 기업과 5기 들어오시는 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공부하셔가지고 꼭 멋진 기업 창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 받고 제가 강의를 더 못했으니까 질문하실 거죠. 대박사님이 더 잘하셨는데 질문 안 하세요? 배고프시죠?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런 토론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해서 또 좋은 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선이 오늘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만 그런 역경이 없으면 저희가 또 성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극복을 하고 미국하고 등골 예결을 잘 해서 아마 잘 슬기롭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은 금방 오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고맙습니다.